성현아. 성매매 혐의 외모 충격. 성현아를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녀가 씁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현아 나이는 1975년 7월 23일 생으로 1994년 제38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통하여 데뷔를 했다. 성현아 키는 171cm의 큰 키로 예쁜 외모와 성현아 몸매까지 좋아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현아는 2010년 2월 개인 사업가와 만나 세 차례 성관계에 5천만 원을 받아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날짜와 성현아 이혼, 성현아 재혼과 많이 겹쳐 있어서 이것 역시 논란이 되었다. 성현아의 성매매 논란이 된 2010년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했으며 3개월 후인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을 해서 성현아 아들을 출산했다. 성현아 재혼 남편은 사업가로 남편이 외국 배우 러셀 크로를 많이 닮은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논란이 불거져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성현아라는 나름 인지도도 높고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연예인이었기 때문이다. 너무 고생한 성현아, 외모 충격.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는 20만 1604.22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되었다. 그런데 성현아의 외모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보기에도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졌고 주름도 많이 보였다. 성매매 혐의 이후 심적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았다. 성현아는 미스 코리아 출신의 큰 키에 예쁜 외모를 가진 전형적인 서구형 미인이었다. 성현아 과거에는 정말 예뻤다고 누구나 말을 할 만큼 미인이었는데 최근 성현아의 모습은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였다. 범죄 여부를 떠나서 한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까지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죄가 입증되었다고 그녀가 결백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성매매 혐의에 대한 의심이 가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을 어떤 용도로 받았나? 받지 않았나? 가 중요할 것 같다. 성현아가 주장하는 것처럼 휴재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현아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성현아의 무죄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현아의 방송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죄를 입증하면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며 이미지에도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여자 연예인들의 성매매 혐의가 알려지면서 연예계도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연예인 스폰서 성매매 루머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경우 수입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텐데 꼭 이런 일까지 했어야 했나? 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특히 대중들에게 얼굴을 자주 내비치고 방송 활동도 많이 했던 유명 연예인이 말이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런 일이 자꾸만 발생함으로써 더욱 생기는 것 같다.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씁쓸하게 느껴진다. 성현아는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여배우로 예쁘고 성숙한 미인으로 사랑을 받았지만 이런 논란으로 갑작스럽게 늙어버린 외모를 보니 그저 안타깝게 느껴질 뿐이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나 이런 논란으로 연예인의 삶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모습이 안타깝다. 그녀가 연예인이 아닌 한 여자로서의 삶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